김용욱 한신대 석좌 교수가 KBS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친 발언을 공영방송이 여과없이 내보낸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KBS 1TV의 도어라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해방 후 신탁통치 등에 대한 강연을 하던 중 김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퍼핏, 일종의 괴뢰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파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KBS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계속 이렇게 식으로 이런 주제가 나가면은 이거는 방송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고.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분들 모두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갖다가 마저 지금 확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가 특정 이념을 지닌 인물들의 해방구가 돼버린 것이냐고 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김 교수의 발언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반론도 충실히 다뤘고 김 교수가 김일성 역시 괴뢰라고 비판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